지상 4,000m 높이에서 4강 준비를 합니다. 눈앞은 아찔하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이 순간 뛰어내렸습니다. 땀으로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엄청 빠릅니다. 한 200km? 예, 정신없이 쏙 내려갑니다. 어우, 지금 봐도 떨리네. 어우, 사진 내는 거 봐요. 저 어떻게 그 순간 또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면서 펴졌어요.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게 들리나요 지금? 유정이일 것 같아요 저게?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하셔야 돼. 하이파이브. 낙하산을 펼친 후 천천히 이산가 내려올 때 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 온전히 그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넓은 호주가 다 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도착합니다. 박수 한번 보세요. 짜릿합니다. 짜릿해. 착지까지 짜릿하네요 진짜. 아, 좋다. 아, 부럽습니다. 뭐 더 할 말 없지요? 네. 이번엔 한 공원에서 호주를 대표하는 녀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캥거루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공원은 처음 봐요. 저기요.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는 캥거루 애들. 사람들도 역시 마치 친구처럼 다정한 캥거루를 대해주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만져도 가만히 있는군요. 네. A bit like a cat. 자, 그리고 캥거루와 함께 호주하면 생각하는 동물, 이번엔 코알라입니다. 그렇죠. 아, 예뻐. 아, 이게 마치 이제 푹이 자는 듯한 느낌. 코알라 사납다 그러던데. 어우, 미안해, 미안해. 저 이뻐서 그래, 이뻐서. 네. 먹는 시간을 빼면 하루 20시간 잔다는 코알라. 야, 코알라 팔자가 생각 팔자 아니겠습니까? 요 귀엽고 막아시는 특별한 날을 위해서 공원으로 왔대요. 생일 파티. 아, 프렌도샤. 야, 두 번째 생일. Like with animal. Yeah, it was a nice place to everybody to get together and enjoy. 야, 저 어찌 알았는지 캥거루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나 본데. 엄마야. 뭐라? 야, 너 뭐 하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딴 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먹을 게 있나 보죠. 냄새를 맡았어요. 야, 발길 닿는 곳곳, 눈길 가는 곳곳에 매력이 넘치는 호주의 캥거루 애들. 와우. 경계심 없이 그냥 다 막 놀아줘요. 마치 애완견 보듯이 쓰다듬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호주만의 매력 아닐까요? 이게 복싱하는 동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착한 캥거루 애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예. 이번엔 시드니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시드니 북쪽에 자리한 작은 항구 도시 포트 스티븐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바다의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합니다. 포트 스티븐스. 자, 이번에는요 바다의 친구 고래. 큰 고래와 귀여운 돌고래를 함께 만나러 갑니다. 섭외입니다. 자, 항구에서 배로 1시간여 떨어진 곳에 야생 돌고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자유롭게 뛰어노는 녀석들이라 쉽게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You gotta be looking. 돌고래. 오, 한국말. 한국말로 하세요. 네, 남태평양의 귀염둥이 돌고래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고래를 볼 수는 없었지만요. 아, 요 정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합니다. 아유. 네, 수족관에 있는 애들만 봤었죠? 자, 한 시간 더 달려보겠습니다. We're going offshore to find some whales. 혹등고래. Each year there's about 16,000 humpback whales that migrate from the Southern Ocean and they swim up the east coast of Australia. 오, 16,000마리네요. I was riding my bike with some dolphins, not whales. It's a bit scary, isn't it? 1년 내내 볼 수 있는 돌고래와 달리 이 혹등고래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호주에선 7,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래. 보세요! 오, 두 마리! 이야! 암수 한 쌍입니다! 사이가 어찌나 좋던지 꽉 붙어서 저렇게 놀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Yeah, it was really fantastic. The sea was a little bit rough, but it was okay. 예, 10m 이상의 길이에 몸무게 30톤에 육박하는 혹등고래. 목빛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고래의 모습에 모두가 매료됩니다. Much dolphins and it was very nice. Yes. Yeah, no, it was good. It's great. Great to see the whale. Great to see the dolphins. 아, 보고 싶은 거 다 봤네요. 네, 다 보고 왔습니다. 예. 자, 여기에 그럼 재미 하나 더 할까요? 바다 위를 나는 패러세일링까지. 아, 호주 바다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기서 바라본 호주는 청명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호주 여행. 그 넓은 자연과 그 안에 가득한 힘찬 생명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호강했네요. 예.
아이 귀엽네요. 호주가요 그 국제 경제 개발 협력 기구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